이후에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헌정 실태를 보시면서 바로 언론에서 이거 가장 강하게 이 대한민국의 진실과 미래를 비춰주시는데 제가 이제 워낙인데 여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전부 반스 목사라고 나쁜 것만 계속 보도해. 요즘에 내란 선동 왜 종로경찰서 불렀는데 안 오느냐. 네. 악담만 계속 언론이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정광훈 목사님을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정말 기도하는 분들 좀 도와주셔야 안 되겠느냐. 펜앤마이크는 물론이고 다른 한국경제신문이나 아는데도 최소한도 진실 보도는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떻겠나. 좀 정광훈 목사께서 지난번에 추록하신 다음에 몸이 뭐 만신창이가 되셨어요. 근데 저희 이제 펜앤마이크 사무실 오셨어요. 오셨는데 저희들이 있는 빌딩은 인사동인데 엘리베이터가 7층까지만 있습니다. 8층에 저희들이 사무실이 있는데 8층에는 옥탑방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7층에 내려서 8층까지 올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다리가 다 엉망이 돼가지고 그래서 겨우 이렇게 온 팔을 써서 8층에 올라오셨더라고요. 그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모셨는데 참 눈물 나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다가 죽겠다 그러셔서 제가 그냥 죽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토상칠 일이 있습니까? 그러고 웃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날 이후로 이분이 아주 뭐 일선에 나서셔서 오늘날까지 큰 국민들 양심을 일깨우고 모든 신앙인들을 깨우고 그렇게 해서 투쟁에 나서고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는 것 쭉 얘기를 해서 그 오해, 거짓말, 대한민국 거짓말 무지하게 많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뭐 거짓말 빼면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거짓말들과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거 다 빼고 나면 국민들이 아마 우리 뭐 가지고 그랬나고 얘기할 거예요. 이제 그들도 잠에서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겁니다. 예, 계속 싸워나가십시오. 자, 우리 정기조 대표님과 펜앤마이크에서 수고하시는 23분 그리고 열심히 구독해 주시는 것 여러분 아시죠? 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정기조 대표님과 펜앤마이크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을 위해서 박수 크게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정말 어둠의 빛입니다. 깜깜한 어둠이 온 세상을 다 덮더라도 그 속에 딱 한 점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데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KBS 이사를 하시고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